자, 제가 이번에 40만 구독자를 달성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좋은 레슨으로 보답하도록 하고요. 감사의 의미로 오늘 밤 8시에 네이버 라이브 방송에서 40만 기념 이벤트로 한 200만원치 상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8시에 같이 소통하면서 경품도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레슨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골프를 치시는 골퍼분들에게 아주 좋은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 드라이버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면, 자, 드라이버는 이 상향 타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라이버는 이 왼쪽 벽이 있다면 왼쪽 벽에서 정확하게 스퀘어로 공을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몸이 빨리 열리면서 손이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돼서 맞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핸드 포워드 느낌과 몸이 열리면서 채가 가파르게 들어와서 찍혀 맞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자, 제가 말하는 핸드 포워드는 코킹이 풀리면서 힌지가 유지돼 핸드 포워드가 되는 것과 몸이 열리면 채가 바깥쪽으로 들어와 손이 몸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골퍼분들은 몸이 빨리 열리며 핸드 포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키닝이 생겨요. 자, 이 원인이 왜 생기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교정할 수 있어요. 우선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팔을 앞으로 두고 자, 얘를 휘둘러 봐요. 자, 더 빨리 휘둘러 볼게요. 자, 목까지 쭉 끝까지 휘둘렀죠? 자, 이거를 PD님을 한번 시켜 볼게요. 아, 상대 보세요. 팔을 앞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휘둘러 보세요. 자, 팔 앞으로, 그렇지. 최대한 빨리 눌러 보세요. 더 빨리. 오케이, 좋아요. 지금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았을 텐데, 자, 제가 했을 때 왼팔을 잘 보세요. 왼팔을 냅두고, 저는 팔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PD님은 방금 어떻게 했냐면, 이 왼쪽이 땡기는 힘이 계속 강해요. 결국 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왼쪽은 버티고 오른쪽이 들어오는 힘을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이 왼쪽이 빨리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이 치키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아까 말했던 상향 타격이 안 되는 이유도 이 오른쪽이 들어올 때까지 왼쪽이 기다려주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왼쪽이 더 빨리 빠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래서 왼팔을 냅두고 자꾸 오른팔이 들어오고, 오른쪽이 들어오면서 왼쪽이 열리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왼쪽이 더 빨리 빠지며, 약간의 이런 스핀아웃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필드를 나가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이 왼팔을 앞에 놓고, 이 밑으로 팔만 휘두르는 이 느낌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골프를 친다면 쉽게 미스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절대 오른쪽이 들어오기 전에 왼쪽이 빠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자, 공을 치는데. 자, 저는 왼쪽이 오른쪽이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몸이 휙 도는 느낌이지. 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빠지는 힘으로 공을 치질 않아요. 왼쪽은 버티고 오른쪽이 들어와서 어깨가 열리는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알기 위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등을 지고 쳐라. 등을 지고 치면 알아서 몸은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필드를 나가서는 꼭이 느낌만 연습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골프 클럽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허석 프로의 시그니처 웨지예요. 자, 56도, 52도, 48도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 웨지를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피칭 웨지가 47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43도, 44도가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48도 웨지가 없으면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90개 미만으로 치는데도 샌드랑 A로 사용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웨지가 너무 비싸다고 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아 이참에 내가 한번 웨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고 한 6번 정도 계속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 제 웨지는 95g대 경량 스틸을 사용을 해서 아마 7번 아이언으로 140 그리고 120 정도 그 사이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드라이버를 220 이하로 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하게 잘 맞는 그런 웨지일 것 같아요. 제가 쳐볼게요. 자 30m부터 한번 쳐볼게요. 자 30m는 왼손이 배꼽부터 배꼽까지. 자 지금 타구감이 느껴졌을 텐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공이 요 안에서 되게 짠득짠득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딱 쳐보면 느껴지거든요. 이게 단조 클럽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제가 이 클럽을 1년 동안 제작을 하면서 이 타구감과 터치 그리고 헤드 모양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웨지를 사용을 해보면 제가 어떤 거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는지를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공이 맞았을 때 이 타구감이 너무 좋고 뭐랄까 이 헤드가 그 약간 그 거부감이 없이 되게 편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프로가 만들면 좀 다르긴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 세 개 세트가 24만원이에요 아마 웨지 하나의 가격에 이 세 개를 우리는 구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웨지고 포지드 웨지여서 타구감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